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네티비아에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네티비아는 이스라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아를 전하며 긍휼 사역에 힘쓰고 있는 메시아닉 단체입니다. 전쟁 발발 후 네티비아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많은 군부대를 돕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방탄조끼와 방탄 헬멧을 포함해 드론, 무전기, 손목시계, 속옷, 물티슈 등 정말 많은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선에 있는 부대 중에는 네티비아가 군부대에 물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네티비아에 직접 연락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컨테이너를 요청한 부대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컨테이너를 작전 중 임시 주둔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창고로 사용해 장비와 물품을 보관하거나 정비하고 때로는 잠을 청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두 개의 컨테이너를 군부대 두 곳에 지원할 수 있었으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부대에서도 컨테이너를 요청해 두 개를 더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티비아는 군 부대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이 군 부대를 위해 음식과 식재료를 보내고 있지만 그 중에는 썩고 상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각종 식품을 부대까지 유통하는 과정 중 혹은 부대에서 보관이 힘들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티비아는 군 부대에 신선하고 안전한 그리고 보관이 쉬운 식재료를 제공하는가 하면 군 부대를 직접 방문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느 한 부대를 찾아가 600인분의 음식을 제공했는데요. 특히 코셔를 지키는 군인도 먹을 수 있게 음식 준비 과정부터 코셔를 지킨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네티비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을 섬긴 네티비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인을 섬기며 위로할 수 있는 물품과 재정이 풍족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군인들의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방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군인들이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며 군 부대를 찾아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이때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와 관심이 그리고 재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티비아의 사역을 통해 예수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비전포 이스라엘에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비전포 이스라엘은 테러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해주며 이스라엘 곳곳에 로켓을 피할 수 있는 방공호 설치 사역을 하는 메시아닉 단체입니다. 지금 비전포 이스라엘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도 테러 피해자를 위한 사역과 방공호 설치 사역을 해오고 있던 터라 많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에는 방공호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내 많은 지역에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지만 로켓 사정 거리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방공호가 없는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포 이스라엘은 로켓의 사정 거리에 있으면서도 방공호가 없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방공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전포 이스라엘은 앞으로 45개의 방공호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헤즈볼라의 로켓으로 계속 사이렌이 울리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전포 이스라엘은 방공호 설치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돕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기습 공격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알려진 자카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응급의료단체인 유나이티드 하찰라에 보호조끼와 헬멧 그리고 수백 개의 구급 가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비전포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포 이스라엘의 방공호 설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공호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데요. 이 방공호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자카와 유나이티드 하찰라와 같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원하여 위험 지역에 들어가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포 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전쟁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베스트 아쉘에서 보내준 소식입니다. 하베스트 오브 아쉘은 이스라엘 북부 아코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메시아닉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쟁은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헤즈볼라가 발사하는 로켓으로 사이렌이 울리며 이스라엘 군인들의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베스트 오브 아쉘은 이스라엘 북부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매일 아침 공동체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1000에서 1500인분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군부대에 전달해줬으며 때로는 군부대를 방문해 따뜻한 저녁을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의료용 CPR 키트와 구급 가방을 아코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에 나눠줬으며 메시아의 사랑과 연합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와 안에서 한몸된 아랍 교회에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구호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베스트 오브 아쉘의 가이코엔 목사는 갈릴리 시의회장한테 한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헤즈볼라 로켓의 위험으로 서부 갈릴리에 있던 많은 가정이 피난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수업을 듣는 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은 멀리서나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노트북을 지원받았지만 아직도 노트북이 없어 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시의회장한테 이 편지를 받은 가이코엔 목사는
론 켄터 목사와 연합하여 헤즈볼라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노트북 60대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베스트 오브 아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베스트 오브 아셸이 전쟁 가운데 북부 도시에 구급용품을 나눠주며 섬기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아를 발견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유치원, 학교, 그리고 교육센터가 헤즈볼라의 로켓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며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배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인해 최소한의 짐만 챙겨 자신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삶이 안정화될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작전 수행 중 부상당한 아미타이 형제 소식입니다. 브레드TV는 한 달 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작전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한 메시아닉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미타이 형제는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 차량이 폭발물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받았지만 온몸에 파편이 박히고 화상으로 인해 왼쪽 눈이 실명될 위기이며 두 다리 모두 무릎 아래로 절단하고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직 중환자실에 있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식욕도 많이 돌아와 음식을 예전보다는 잘 먹을 수 있으며 오른손은 16시간의 수술 끝에 뼈와 근육 그리고 신경을 치료하고 피부 이식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다리는 잘린 부분의 신경을 살리기 위해 여러 번의 수술이 있었고 수술한 오른쪽 다리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왼쪽 다리는 의사들이 아직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양쪽 귀 검사를 통해 왼쪽 고막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출혈로 지금은 제대로 확인이 힘든 오른쪽 귀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청력 상실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미타이는 이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 위기에 있던 왼쪽 눈은 감사하게도 호전되고 있으며 최소 6개월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미타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상된 왼쪽 고막이 치유되며 오른쪽 귀에도 문제가 없어 청력이 상실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수술이 남은 두 다리와 수술이 끝난 오른손이 감염 없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미타이 형제가 상태가 좋아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빛되신 주님이 아미타이 형제를 찾아주셔서 예수아로 인해 절망하지 않는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닉을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